주소예요. 성씨가 뭐야? 무당집이야, 무당집. 어? 윗대 벼슬 하던 사람이 있잖아. 궁한 실력이 있어서. 다 이겨먹고 살아야 돼, 다 이겨먹고. 이 머리 위에, 어? 사람이 없어. 어? 내가 잘났고 내가 대통령인데 뭐. 어, 내가 똑똑한데. 다 가짜 않고 더럽고 지 사고 안 꺾고 그런데 뭐. 어? 뭐가 궁금하냐? 신이야. 응? 빙의가 아니라 신이야. 알았어? 네. 정신병자가 아니야. 네가 너무 내 사주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울분이 나니까 미친년은 따로가 없이 네가 행동을 하는 거야. 어? 울어! 울고 싶으면. 어? 마음이 담고 사니까 안 되는 거지. 어? 등치값 좀 해, 등치값. 등치값은 남산 꽃대기만큼 등치는 커갖고 말이야. 어? 맨날 답답하면 뭐할 거야. 어?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,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. 세상을 난도질하고 싶어? 어? 어떻게 하고 싶어? 어? 아직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누르고 갈 수 있으면 누르고 가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왜 허송세월 하고 보내고 너 다니냐고. 맞는 말이지. 무당님들 말을 들어야지. 네 직성이 있어. 네 직성이 있으니까 넌 빙의가 아니야. 빙의가 뭔 줄 알아? 도친 사람을 빙의라고 하는 거야. 우리나라는 태파도 없어. 어? 옛날에는 궁합굴에 저기 뭐야 옛날에는 구수로 다 했지 그런 게 어딨어. 어? 네가 자꾸 도치고 미치고 그러면 어? 신도 너를 재는단 말이야. 그러면 말문도 더디터요. 그러면 사람만 힘든다고 고력을 준단 말이야. 정말 죽을 것 같아요. 어? 너 죽지도 못해.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. 당연하지. 그게 고통이야. 그게 고통이야. 근데 알면서 네가 수긍을 안 하잖아. 돈을 생각하면 안 되고 네가 이 선생님이다 싶으면 거기 납작 엎드려야지. 저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은 있어갖고 쓸데없는 자존심에 짓불도 없는 것이 응? 기어 납작 무당한테. 무당님을 하나 선별을 좀 납작 기어야 돼. 어? 신자손을 내는 것도 귀찮은 법이야. 알았어? 검은 머리 중생 거두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. 어? 무당님들한테 돈 많이 갖다 줄 거야? 신구 천지만별이야. 그 사람 얼굴에 간판이야. 어?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네가 이 집이다 살 것 같으면 매달려야지. 응? 근데 그건 알면서 돌아다니잖아. 무당을 네가 점치로 다니잖아. 용하다 장안에 잘 나간다 넌 대단하다 그러면 다 가서 맛배기 된장 뚝배기 맛이라도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직성이야. 어? 그래서 오늘 나한테 꽃대신당한테 도왔잖아. 그치? 살고 싶어 샀어요.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 못 살아. 네가 무당님을 선별을 할 게 아니라 아, 내 직성에서 와닿는 게 있어. 사람은 누구나 느낌이 있잖니.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느낌이 있고 너는 너 보이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, 선생님.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 1도 안 퍼내고 진짜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근데 자꾸 신줄이라 그러고 가야 된다 그러고 어? 외가부리 신가부리 어? 아빠 쪽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느낌이 없는데 왜 답답해? 뭐가 답답해? 모르겠어. 가슴이 그냥 답답해. 왜 나를 보고 왜 울려고 그래? 모르겠어. 그냥 어? 눈물이 나요. 그게 느낌이야.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지 마. 무당집에 와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냥 백지창이야.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당이 시키면 병원 가면 의사가 뜻하지 않게 너한테 진맥을 줘서 의사가 관찰을 청경기를 대하고 너 이거라 하면은 어, 그래요? 난 배가 아파서 갔는데 어? 갑자기 너한테 엉뚱한 병말을 얘기를 하면 믿지 않니? 네. 똑같아. 어? 의사도 지 죽을 날을 몰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무당은 맞춰 그거를. 그냥 무당한테 너 사주를 갖고 왔으면 그냥 신점이야. 탁 무당이 던지면은 네. 그냥 믿어.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야. 솔직히 자신 없어요. 그래, 자신이 없으니까 네가 아직 네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된 거야. 네. 근데 답답해. 네. 맞지? 미칠 것 같아. 맞지? 네. 답답해. 신은 벌써 감겼어. 딸이 틀었단 말이야. 답답해. 답답한데. 응? 무당집에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잖아. 조금 참아야지. 그래, 아휴, 그냥 어떻게 해봐야지. 그냥 내가 이겨봐야지.
하면서 안 되잖아. 그게 신이야. 그게 날 미치게 하는 게 신이야. 알았어? 근데 신을 받고 나면 말문을 트게 되면 그 미친 신이 네가 자제가 안 되는 이상하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무당님들이 이상하게 나보고 신줄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하는 거를 뭐라고 해? 내가 자중이 되고 눈으로 화경으로 보여주고 귀에다가 영지를 주고 코에다 세양을 주고 입에다 말문 설미를 준 거야. 신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맹목적으로 네가 고개를 안 숙이니까 신은 너를 12바퀴를 돌려버리는 거야. 어? 알았어? 네. 그거를 네가 인정을 안 하면요 오늘 선생님한테 와서 점을 보고 한 달 뒤에 가서 네가 점을 보든 1년 뒤에 3년 뒤에 가도 매마찬가지야. 오늘 현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러지 않으면 안 돼. 그 애들하고 너 살아야 되잖아. 네. 응? 그럼 그 애를 키우면서 네가 뭐를 할 거야? 응? 너 할 수 있는 게 네가 뭐야? 없어. 어? 서비스업 외에는 없어. 어? 가진 거 좀 해보겠다고, 대장짓을 해보겠다고. 어? 네가 누구 밑에 들어서 납작하게 네가 립서비스 하지도 못해. 이 신이 장군줄이 앞을 섰는데. 응? 네가 백마장군이 앞을 섰어. 어? 사신에서도 들어와. 어? 그때 불사 할머니가 들어와. 어? 서글픔을 주지. 왜? 너한테 서글픔은 너를 신이 죽이겠다고 서글픔을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많은 걸 줘. 너 인덕 없잖아. 네. 너 서방복 있어? 없어요. 없지? 너 자식복 있을 것 같아? 없어요.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? 느낌이 그래요. 느낌이 그래요? 네. 그게 영검이에요. 응? 그게 영검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없는 거를 채워가는 게 무당이야. 네가 팔자 좋아해서 무당 되지는 않아. 팔자 좋으면 너 뭐 사모님 되지. 그치? 그쵸. 팔자에 없으니까 무당이 가는 거고 이렇게 정처 없이 내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서 풍파를 맞아가면서 자식을 놓고 어? 내가 자식한테 원만하게 못해주고 너로 끝나는 게 아니야. 엄마가 무당을 해먹었어야 돼. 엄마가 안 하니까 또 너한테 내려왔어. 너한테 안 하니까 또 누구한테. 결국에 내가 힘든 거는 둘째치고 또 자식한테 내려가요. 줄맥이 있어. 혈맥 혈통이야. 신은 이 피에서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인정을 하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. 할 것 같아요. 아니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 너를 봤을 때 신은 뚜렷한데 100%인데 본인이 와닿는 마음이 한쪽으로 뭔가 2%가 부족하게 네가 빼고 있으니까 자꾸 돌리는 거야. 너는 신의 밥줄이 있어. 밥통도 큰 압력솥으로 큰 풍력 밥통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무당집에 쑤시고 당일 만큼 다 당했어. 너 들을 만큼 다 들었어. 응? 웃기는 뭐 웃어 웃기는. 맞으니까. 응? 그러니까 맞으니까. 이제는 버려. 네 마음만 안 도만 하면 너는 편해질 수 있어. 응? 알았지?